매년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는 특별한 연사가 초청됩니다. 2008년 졸업식에 초청된 특별 연사는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바닥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성공의 상징인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이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새 기초 위에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조앤 롤링은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겪습니다. 전혀 우수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정신없이 덤벙대기만 하는 실수투성이 그녀는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싱글맘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추락은 끝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꿈쩍하지 않는 삶의 질곡 속에서 자살마저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을 놔두고 죽을 수 없었기에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친구로부터 600파운드를 빌려서 에든버러의 낡고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우울증과 싸우면서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법 소년 해리포터의 이야기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쓴 시리즈 첫 권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출간되자 세상이 출렁거렸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대박으로 우리나라 돈 1조 850억 원을 벌게 됩니다. 천억이 아니라 1조요. 현재 그녀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열심히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시간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가 담긴 시간, 뜻이 부여된 시간입니다. 이 두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서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긴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나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거래 계약을 맺으면 사고 파는 사람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신뢰가 싹트게 되고 그 신뢰가 자라나서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좋은 파트너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은 결혼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가장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했으면 이 성경책 이름 자체가 약속입니다.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 뉴 테스터먼트, 신약.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미스보다도 훨씬 강력한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도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불경에도, 유교 경전에도 교훈이 될 만한 훌륭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전들과 성경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불경은 여러 고승들과 현자들의 깨달음과 득도의 책이라면은 유교 경전은 실천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돌을 깨우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유교의 수많은 실천 항목들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굉장히 쉽습니다. 혹자는 분명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과연 지키기가 쉬운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본질은 한마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 약속을 통해서 그대는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그대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이 어렵고 까다롭다면은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또 그 결혼이 모두 다 그 결혼의 맹세에 잘 지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 결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사랑이 식고 그래서는 의무와 책임만이 남을 때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두 사람 사이에 규칙과 규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 시까지 귀가하기, 술은 한 달에 두 번만 먹기, 서로 헤어지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분배한다는 등등의 복잡한 법들이 생깁니다. 마침내 결혼은 서로를 구속하고 경계하고 감시하는 제도로까지 전락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면은 그 웬만한 잘못들은 다 용서가 됩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데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규율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무서워 마지못해서 지키는 척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례해서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따분해집니다. 나중에는 일거수 일투족을 규정하는 율법들이 생기고 종교는 백성들을 감시하고 정죄하는 기구로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리새인의 유대교입니다. 그러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 어디에서 잃어버렸나 확인하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리고 모든 사녀가 다 물 아래 잠겨버렸습니다.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면서 40일 후에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일을 기다리다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가 방주로 되돌아왔습니다. 7일 더 기다려서 다른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그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땅이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어떤 목사들은 비둘기처럼 교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예. 뭔가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설교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7일 후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나안 비둘기인가 봅니다. 29일 후에 노아는 방주 덮개를 열고 사면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56일을 더 기다린 다음 마침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주보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의식주 마련이 시급하였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 중에 정말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새로운 일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것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립하고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문에 들어섰으면은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예.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등산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간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꼭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소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살 소년, 노예 소년 요셉, 보디발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제일 하층 꼬마 노예한테 시키는 일은 가장 어렵고 더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의 일을 샤레트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샤레트라고 하는 것은 성직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도 죽게 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 수천 명의 노예 중에 보디발 까마득히 높은 주인의 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머물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향유하고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노아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꼬마들의 그림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그림에는 어울리지도 않게 꼭 무지개를 그려놓습니다. 이 무지개는 예쁘고 풍성한 행복의 이미지입니다.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삼으셨다는 것은 이 무지개가 단순히 꼬마들의 환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약은 환상이 아닙니다. 언약자가 들어가면 그것은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언약은 언제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실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 무지개와 같은 삶을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것이 무지개 언약의 본질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수 사건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의 삶이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바로 그러한 행태들을 쓸어내시려고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지개를 지우는 목록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쭉 읽어나갈 때 자기를 어떤 면이 나에게 남아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세라고 하는 것은 곧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만약에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내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서 반드시 홍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무지개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아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다는 의미의 아샤, 여러 번 설명 들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행하면 나중에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샤. 그 엄청난 방주와 그 엄청난 동물 모집과 분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그저 망치와 톱을 들고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못할 그 일들이 마침내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과정 중에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샤의 신비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곧 문제투성이 가난뱅이 싱글맘인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로 이룩한 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쫓겨나고 끝도 없이 실패하고 친구한테 간신히 빌려서 임대주택에서 우울증 앓으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1조 원의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걸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냐?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와 이혼과 양육과 가난에 시달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벗어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그냥 하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쓰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자 그 세계로 들어갔고 그리고 해리포터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좀 압니다. 사람이 글을 쓰고 글이 그 사람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글이 나를, 작가를 이끌고서 어떤 세계로 들어갑니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그러한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앤 롤링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예. 만약에 그 살리는 일을 하면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믿지 아니 교회 안 다닐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살리는 일이 자신을 살리고 이웃들을 더불어서 살린다. 아시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서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 하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우선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누구보다도 잘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무한한 능력 또한 겸비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로 합시다.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의 반복입니다. 홍수 사건은 창조를 단절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그와 더불어서 재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두 번째 천지창조입니다. 그러시면서 단 한 가지 규율을 덧붙이십니다. 딱 한 가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피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 그거를 코셔라고 그러든가 하여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율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쌍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핵심을 잘 알고 예, 그 본질을 행해야지 경건의 모양만 갖출 때는 절대로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절대 존중입니다.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죽이는 일, 이웃을 비방하고 헐뜯고 무정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내 생명이 풍성케 되는 지름길입니다. 유일한 비결입니다. 셋째, 무지개 언약이 말하는 가장 깊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과 의미,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십자가라는 형식은 가장 저주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생일날 십자가를 받으면 사람들이 기절할 듯이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남을 위한 희생, 대속이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식에 새 의미를 담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악의 저주를 최악의 사랑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최고의 사랑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과 사랑을 담아서 그 형식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가장 먼저 실현해야 될 것은 나라고 하는 형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는 저주스러운 것도 악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뭐 길이니 흉이니 별 거지 같은 거 다 만들어갖고 그거 지키느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생명들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 스스로 묶인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무지개는 더 이상 빛이 수증기를 통과하여 생기는 프리즘 현상이 아닙니다. 무지개라는 형식의 구원과 사랑과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 노아와 하나님과 구원과 사랑 또한 새롭게 열어주신 세상을 봅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무지개에 담겨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 삶이 무지개 색깔로 다양하고 아름답게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강력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곧 예수님을 이르는 말씀인데 아무리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빛을 붙추어서 무지개를 만드는 나는 프리즘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프리즘은 그 강력한 빛을 영롱한 무지개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커야 됩니다. 꼴통 보수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프리즘이 교리와 율법에 갇혀서 요만합니다. 아무리 빛이 강력해도 무지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깨끗하고 커다란 넓고 깊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아서 언제나 나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가장 무섭고 힘든 것이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기초 위에 새로운 세상을 펼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끝도 없이 홍수 사건을 일으켜서 더러운 악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나로 깨끗하고 넓고 깊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아름다운 무지개를 창출하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